여러분의 계좌를 채울 단 하나의 치트키, 2차전지로 계좌 충전. 안녕하세요. 와우네 스페셜 박하윤입니다. 2차전지 시장이 제 아무리 흔들려도 이분과 함께라면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언제나 빨간 2차전지 종목으로 가득 채워주실 와우넷의 이상로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와우넷 스페셜 그중에서도 네. 이상로의 와우넷 스페셜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한 주 빠르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시장도 누구보다 빠르게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것을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네.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분석을 말씀을 드리면서 2차전지에 대한 원리 그리고 2차전지에 대한 정확한 전망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누구보다 정확도가 높다고 저 스스로는 자부하고 네.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단기적인 이슈에 대해서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좀 더 긴 흐름을 보고 좀 더 가치적인 부분에 집중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좀 더 경중을 따져서 눈여겨보신다면 충분히 현재 시장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유튜브로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거기에 뭐 댓글로라도 소통을 가능하시고 또는 이제 방송국에 항의 전화하셔도 됩니다. 전화하셔가지고 네. 뭐 시청자 게시판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참여하셔서 함께 수익을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빠르게 시장을 대응하고 싶다, 또 누구보다 빨간 계좌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시장 분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 AI 관련주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 역시 주목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AI 관련 투자에 앞서서 좀 어떤 좋은 종목을 선별할 때 어떤 선별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 AI 관련된 기업들이 1월 달부터 사실 오르기 시작을 네. 했던 거였습니다. 1월 달에 우리가 챗GPT가 1월 달에 출시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워낙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챗GPT도 어느덧 뭐 엄청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네. 사실 크게 바뀐 것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올해 돼서 이제 챗GPT에 대한 열풍이 불러일으켜졌고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께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챗GPT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맛집으로 따지면 원조격이죠. 우리가 어딜 가나 이제 원조 할매 국밥, 원조 떡볶이 이런 거는 맛이 다르잖아요. 확실히 그 집이 원조 맛이 나고 훨씬 더 맛있게 되는데 지금 생성형 AI 관련된 부분도 결국에는 이제 원조, 바로 이 챗GPT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나중에 구글이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자체는 큰 이슈가 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은 훨씬 더 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챗GPT에 대한 눈높이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고 최근에 네이버가 하이퍼글로벌 출시를 했지만 기대 이하다라는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것을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을 항상 드려왔는데 그만큼 이제 챗GPT에 대한 부분이 뛰어난 거죠. 우리가 폴더 스마트폰을 생각하면 삼성전자부터 오르는 것처럼 원조를 못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챗GPT에 대한 원리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AI에 대한 핵심적인 키워드를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뭐랄까 이제 챗GPT가 우리의 언어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왜 이렇게 연애라든지 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표정과 의중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그다음에 어떤 얘기를 꺼낼 수 있겠지라고 우리가 미리 지레 짐작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눈빛만 봐도 그 사랑스러운 눈빛이 있고 아, 정말 나를 싫어하는구나에 대한 눈빛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그것을 해석을 한다면 이 챗GPT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단어를 꺼냄으로써 이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를 확대 해석을 해서 미리 어떤 얘기가 나올지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I'm a student라고 했을 때 나는 그리고 학생이다 라는 것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나는 내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검색어들과 학생이라는 단어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검색어들을 모아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트랜스퍼, 그러니까 언어 모델링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방대한 데이터들이 필요한 건데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렇게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이런 빅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장에 대한 규모가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취업이라는 단어를 한 가지 던졌을 때 그 취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 앞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만큼 많은 단어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앞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나는 학생이다를 통해 가지고 그 단어들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이 챗GPT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연관 단어들을 엄청나게 많이 생각을 해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곧장곧장 답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챗GPT를 활용할 때도 이런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상당하게 강조가 되고 그럼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학습하는 그래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딥러닝 방식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가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AI에 대한 키워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데이터를 크게 모을 수 있는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과 또 한 가지는 이제 딥러닝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AI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관련된 기업들을 잠시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네. 우리가 이 딥러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제 계속적인 학습 효과를 나타내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최근에 급등했던 기업들은 다 여기 포함돼요. 근데 사실 보면 지금 루닛이라든지 딥노이드 사실 이 두 가지가 적자거든요. 뷰노까지. 그런데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좋은 모습 보이는 이유는 결국 의료 AI에 대한 딥러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받고 있는 거죠. 셀바스 AI나 또는 마음 AI, 솔트룩스, 이스트소프트, 뭐 C랩, 라운피플, 플리터 같은 기업들이 딥러닝과 관련된 키워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빅데이터에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XM이나 뭐 데이터 솔루션 효성 ITX, 소프트센, 나무기술, 유비케어 같은 기업들이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챗GPT의 원리와 더불어서 딥러닝, 빅데이터 관련 종목들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삼성전자도 AI하고 로봇 등의 신사업에 주목을 하고 네. 있더라고요. 근데 방금 원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과연 삼성전자가 원조는 사실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아니죠. 선도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AI 반도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 먼저 떠오르세요? 반도체 하면 사실 엔비디아가 가장 맞습니다. 먼저 떠오르죠. 그죠? 대신 또 파운드리 얘기하면 우리가 또 TSMC가 또 먼저 떠오르고 네. 삼성은 이제 후발주자로 쫓아가는 입장인데 그런 후발주자 쫓아가는 입장에서 삼성이 지금까지 준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준비된 그림을 잠시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기 삼성전자 전기 주주총회라고 적혀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그때 삼성에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로봇, 메타버스, AI 그리고 전장 부품에 대해서 M&A로 미래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53기가 언제냐면 2021년도입니다. 2021년 벌써 네, 지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2년 동안 지난 동안 삼성이 아무것도 안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후발주자지만 삼성도 이 나름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2년 전부터 M&A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연구개발을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1등은 낼 수 없어도 1등에 근접한 구간까지는 갈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삼성과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거고 삼성과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AI 종목군들이 좀 더 강세를 보였던 거거든요. 최근에 AI 관련된 기업 중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던 주도주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네. 기업이 있습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AI 관련된 기업들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시피 저는 이런 삼성에서에 대한 부분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도 이런 연구개발을 계속적으로 해올 수 있는데 저는 이제 2023년도 또는 이제 2024년도에 나올 수 있는 신규적인 이슈가 있다면 삼성전자가 M&A 이슈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회사를 인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회사에 대한 인수 과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 M&A 관련된 부분도 지금은 상당히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1등은 아니더라도 1등과 근접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 팔로우업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AI의 영향으로 반도체 사업에도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후반기에는 반도체 네. 업황 개선까지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는 지금 뭐 100점이 아니죠.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한 영향이 큰 만큼 지금까지 주가도 많이 빠져왔었고, 이번을 보더라도 이제 9월 달에 무역 수지가 또 다시 한번 더 적자폭이 좀 더 심각해졌다라는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반도체 수출이 많이 줄었기 때문인데, 거기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반도체 업황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느냐?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를 여기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왜 반도체 업황이 지금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결국 AI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뜨게 되었고, 엔비디아가 뜨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파운드리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 재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원인이라는 것은 AI라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것, 바로 이제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나 그에 따른 결론 도출까지 나온다면 결국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확산세가 좀 더 후반기에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에 대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오르는 큰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최근 이슈가 되었던 HBM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결국 AI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이런 인과관계가 있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준비된 그림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드려본다면,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은 팹리스 기업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기업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이후에 후공정 기업들 이렇게 나눠서 브랜드별로 이렇게 한번 그림을 만들어 봤고, 우리가 이제 팹리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팹리스, 시설이 없는 회사들, 설계만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라든지 또는 애플 또는 이제 퀄컴 또는 뭐 텔레칩스나 LX 세미콘 같은 기업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팹리스 기업들입니다.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ARM도 마찬가지로 이런 설계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ARM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결국 팹리스 시장이 이만큼 커졌다는 건데, 팹리스가 커지고 나면 그 다음 공정이 뭐가 들어가냐면 파운드리 공정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파운드리는 이제 만들어주는 위탁 생산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칭해서 파운드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그 파운드리에 대한 물량도 현재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TSMC는 요즘 물량을 못 맡깁니다. 왜냐하면 TSMC가 지금 이미 가동 자체가 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서 밀려나는 물량들이 삼성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정도로 이제 파운드리 시장이 지금 현재는 확산되고 있다 보니 최근 들어서 이런 파운드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 나타나는 거고, 이게 끝나고 나면 그걸 또 후공정, 패키징이나 테스트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또 이런 후공정에 대해서 상당한 역량을 또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에 대한 재평가까지도 이런 AI에 대한 부분이 확산되면서 나비 효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를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흔히 최근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칩리스, 팹리스 이런 것들이 이제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팹리스가 전공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파운드리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그런 의뢰를 협상해 주는 회사들을 우리가 디자인 하우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도 재평가를 좀 받고 있죠. 그런 이런 디자인 하우스도 상당히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런 공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후공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현재 전반기에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 나타났다면 이제 후반기에는 그것이 현실화되는 결과가 되는 이런 전공정이라든지 또는 후공정 업체들까지도 4분기에 물량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와 더불어서 반도체 업황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하는 여덟 번째 시간, 오늘은 2차전지 관련 ETF 구성 종목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 파트너가 여러분의 계좌를 2차전지로 가득 충전해드립니다. 해질 무렵 붉은 노을을 보며 주식 계좌도 노을처럼 붉게 물들길 바라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종목 결정이 어려운 주식, 남에게 맡기려니 불안한 펀드, 알면 알수록 어려운 투자에 한숨만 쉬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차전지 ETF에 투자한다면 여러분도 직접 쉽고 간편하게 빨간 주식, 빨간 계좌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빨간 주식 이상로 파트너와의 8번째 시간, 여러분의 주식을 노을처럼 빨갛게 물들일 이차전지 ETF,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2차전지 ETF 그리고 후반기 전망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부분 자체를 지금 현재 8강까지, 오늘까지 포함한 이제 8강이 됩니다. 8강까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2차전지에 대해서 산업적인 부분이 조금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담는다고 꾹꾹 눌러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2차전지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2차전지 ETF 관련된 부분과 후반기 전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ETF라는 상품도 많이 나왔습니다. 뭐 오늘 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게 녹화 방송인데 2차전지 관련해서 9월 12일 날 이제 인버스 ETF도 또 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제 ETF가 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ETF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이제 펀드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은행이라든지 증권사 가서 예전에는 뭐 많이 펀드 가입하셨죠. 그리고 은행에서도 펀드들 많이 가입하십니다. 뭐 은행 직원들이 이 펀드 한번 가입해 보세요 하면 그냥 가입도 하고 그렇게 많이들 진행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펀드를 주식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게끔 만드는 걸 우리가 ETF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런 ETF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당연히 펀드를 포함하는 종목군들이 한 40개에서 50개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ETF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 ETF에 투자를 하는 것만으로도 종목을 한 30개, 40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종목에 대한 집합체를 우리가 ETF라고 하는 거고 ETF를 함으로써 분산 투자에 대한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펀드를 ETF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말로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상장되어 있는 지수에 대한 펀드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리밸런싱에 대한 효과도 진행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2016년도에 이 펀드 한 개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ETF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편입되었던 종목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화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편입을 하고 어떤 종목을 빼고 우리가 MSCI 지수 편입도 마찬가지죠. 편출과 편입이 있는 것처럼 ETF 안에서도 이런 편입과 편출을 하면서 리밸런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그런 리밸런싱에 대한 과정이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바로 ETF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펀드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매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환매 수수료가 따로 붙고 추가적으로 주식형 펀드는 보수 비용이 뭐 보면 이제 1에서 2% 정도 보수비용 붙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C형과 A형을 많이들 가입하시게 되는데 A형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러니까 선보수가 행해지는 펀드가 A형인 펀드고요. C형 펀드는 이제 뒤에 내가 나중에 이것을 환매할 때 보수가 붙는 것을 C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ETF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수 자체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됩니다. 0.2%에 약 0.4% 정도로 우리가 주식형 보수가 이제 처리가 되게 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환매 기간 또는 환매 수수료가 일반적인 펀드는 붙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매 수수료 그리고 운용 보수까지 포함이 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ETF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매 수수료라든지 환매 기간이 따로 없다. 만약에 오늘 내가 이 펀드를 샀다고 하더라도 오늘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과 똑같이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을 우리가 ETF라고 하는 거고 실시간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또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현재 2차전지 관련된 ETF가 현재 주식시장에는 총 13개의 펀드가 존재합니다. 이 13개 안에는 우리가 순자산총액 자체가 100억대인 것도 있고 1000억 이상인 것도 있습니다. 다양한 ETF가 존재하고요. 대신에 또 오래된 것은 2016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것도 있고 최근에 만들어진 펀드도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곳에서 현재 그 ETF가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오히려 이제 이런 ETF를 통해 가지고 수급이 유입되었을 때 이 집행되는 금액들이 또다시 주식 종목에 대해서 수급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ETF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순자산 총액이 늘어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가 수급적인 요인으로는 플러스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두 가지 펀드가 더 생겼는데 9월 12일자로 인버스 ETF가 생겼습니다. 자, 그 인버스 ETF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KB스타 2차전지 탑10 인버스가 2023년도 9월 12일자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녹화 날이 그날이다 보니까 오늘 오르면서 마감이 되게 됐는데 이 말은 인버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하락으로 마감했을 거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이 ETF에 대한 부분을 잠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신다면 자 지금 현재 순자산총액이 약 10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가는 2만 1,070원입니다. 한마디로 에코프로가 빠지거나 포스코 퓨체미 빠지게 되면 오히려 이 ETF는 오르게 되는 그런 레버리지 없이 1배가 적용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2차전지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ETF가 출시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제 자산 총액으로 따진다면 이제 100억짜리 펀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이제 13가지에 대한 일반적인 이제 상승했을 때 수익을 내는 ETF가 있는 것처럼 그 금액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인버스 ETF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2차전지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유튜브라든지 뭐 네이버 카페나 텔레그램에서 위기론이 조금 도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그것은 이제 위기론일 뿐입니다. 금액적으로 본다면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2차전지 ETF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단 인버스 ETF가 한 가지 생겼다고 해서 시장이 무너질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이 없진 않다. 저는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반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2차전지를 투자를 하시면서 이런 ETF, 인버스 ETF 한 개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했으며 그리고 이제 공매도는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어서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2차전지 ETF에 대한 구성이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13가지가 됩니다. 이 여기에 포함돼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있고 적게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예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읽어내는지를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준비되어 있는 그림은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
종목 코드로 본다면 305720번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코덱스는 이제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것이 코덱스가 적히고, 앞서 봤다시피 이제 KB스타는 KB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ETF가 KB자산운용으로 적힙니다. KB스타로. 그리고 이제 간혹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타이거라고 적혀 있는 펀드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타이거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펀드들이 이제 타이거라고 적힌다는 거, 그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내려보면 이제 기본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펀드 순 자산 총액이 이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금액이 지금 보면 얼마냐면 116조죠. 116조. 116조가 잡히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최초 설정일이 언제냐면 2018년도 9월 11일. 그리고 상장일은 언제냐? 2018년도 9월 12일. 이런 이제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ETF만 보더라도 금액이 116조일 정도로 상당한 큰 금액이 이 ETF를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수급적으로 유입되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환매 수수료가 나오게 되는데, 환매 수수료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적혔습니다. 왜냐? ETF는 환매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다, 그죠? 자, 그리고 환매 방법도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을 통한 매도, 지정 참가 회사를 통한 해지에 의한 환매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유가증권 시장, 말 그대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매도를 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봤던 13가지에 대한 ETF가 있는데, 자, 거기에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은 뭐며, 그리고 뭐 다섯 번 정도 포함되어 있는 종목은 뭔지 좀 더 상세하게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13가지 펀드 안에서 9번, 9회가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코프로 BM, 또 한 가지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기업의 특징이 있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우리가 양극재 회사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2차전지가 이 양극재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가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차전지라고 했을 때 크게 떠오르는 그룹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에코프로, 한 군데가 포스코입니다. 그럼 그 회사의 대표적인 양극재 기업 두 군데가 이 ETF 펀드에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9회를 차지하고 있는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차전지 시장이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 기업이 가장 마지막에 무너지게 되겠죠. 그만큼 이제 많은 주도주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회가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SKI 테크놀로지, 그리고 에코프로, LNF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분리막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SKI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8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냐 하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SK온을 대신해서 SKI 테크놀로지와 SKC가 포함되어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SKC도 7회가 포함되어 있는데, SKC는 동박 관련된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SK그룹 자체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분리막 사업과 동박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ETF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이 두 가지 기업이 가장 우선순위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에코프로와 LNF,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양극재 관련된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2차전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약 9회, 8회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2차전지가 대부분 다 이런
에코프로 그룹이 주도해서 움직였다는 것이 이 ETF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6회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LG화학,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코스모신소재,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있습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과거 일진머티리얼즈에서 회사명이 변경된 회사입니다. 아시다시피 동박 관련되어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대주전자재료는 우리가 응극재를 공부하실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기업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대주전자재료였습니다. 자, 최근에는 실리콘 응극재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리콘 응극재 관련해서 가장 선두권에 서서 선점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대주전자재료가 될 수 있고요. 다른 키워드로는 우리가 또 테슬라라는 키워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이 실리콘 응극재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전기차 업체가 바로 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가 테슬라와 연관된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노신소재는 우리가 이제 도전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자, 도전재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이런 양극재나 음극재 이런 활물질들을 좀 더 원활하고 빠르게 촉진시켜주는 촉매제 역할하는 것을 우리가 도전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전재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도전재 시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전재 안에서도 크게 두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한 기업이 비츠로셀이라는 기업이 추가적으로 있고 이런 도전재 시장에서 절대 강자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 나노신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G화학은 특징적인 것이 이 LG화학이라는 기업이 세계 최초로 하이니켈 배터리를 만들어낸 회사가 바로 이 LG화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여기에 특허에 대한 마일스톤을 받지 않았는데 현재 중국 업체로부터 이런 특허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LG화학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석화업황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2차전지 대한 소재에 대한 부분을 매출해서 일부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석화 제품에 대한 매출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한 소재에 대한 그 주가에 대한 영향은 조금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유가에 대한 상승이 나타난다면 이 LG화학에 대한 재평가도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전구체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양극재와 전구체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LG에너지 솔루션으로 납품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후반기에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5회가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LG에너지 솔루션,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 성일아이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성일아이텍이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해서 유럽 공장이 현재 가동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폐배터리라는 것이 앞서서 공부를 한번 하셨다시피 우리가 이제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눌 수도 있고 상공정, 하공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공정 또는 이제 상공정은 이 스크랩을, 그래 우리가 이제 폐배터리 자체에 대한 고철들을 블랙파우더로 만들어내는 공정을 전공정 또는 상공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블랙파우더를 만들어냈던 것을 국내로 들어와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원소재, 그러니까 우리가 비철금속이라든지 리튬을 분류를 해내는 거죠. 그 과정들을 하공정 또는 후공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는 게 그러면 왜 대표님 전공정을 해외에서 하나요? 이런 궁금한 부분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폐배터리에 대한 전공정이 환경오염을 유발시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에서 진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일아이텍 같은 경우에도 그런 환경 규제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면서 최근에는 유럽 공장들이 일부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5회가 함께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이런 자원에 대한 전략 무기화라든지 또는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되면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자원 빈곤국입니다. 사실 이런 리튬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재평가를 시장에서 좀 더 강하게 받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SK온이라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SK온을 대신해서 현재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평가가 좀 더 나타나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회사 측 입장으로는 SK온에 대한 상장을 2024년도 내지 2025년도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회사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4회 이하로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삼성 SDI, 포스코 인터내셔널, 첨보, JO, 하나기술, 코스모화학, WCP, 솔브레인, PNT, 한솔케미칼, 원준 세미켐 같은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요.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들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우리가 이제 그 자원 개발 기업이기도 한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포스코 SPS를 통해 가지고 현재 전기차에 해당하는 그 구동 모터 코어를 또 만들어 내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리고 이제 첨보라는 회사는 또 음극재 관련된 부분에서, 그리고 전해질 관련된 회사로 유명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JO가 또 보이는데, JO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작은 기업이지만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공정장비와도 엮여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코발트 관련된 기업 또는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코스모화학입니다. 자, 그리고 WCP는 앞서서 봤던 그 SKIE 테크놀로지와 마찬가지로 SK그룹에서 이제 분리막에 대한 부분을 하는 기업이 SKIE 테크놀로지라면, WCP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 발에 대한 분리막을 생산하는 기업이 이 WC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PNT 같은 경우에는 전국 공정 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 PNT였죠. 자, 그리고 한솔 케미칼, 그리고 원준 세비캠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ETF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셨습니다. 많이 포함되어 있고 적게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한 차이는, 말 그대로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용이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은 다시 한번 더 반드시 체크를 한번 더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 외에도 뭐 3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위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1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HTS상에서도 공부를 한번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참고해서 독자적으로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2차전 ETF 관련된 부분을 한번 같이 보셨고, 추가적으로 이제 후반기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변수들이나 전망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안 움직일까?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질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반영될 때 주가는 반등이 나왔을 거라 봅니다.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왔을 거라 봅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우선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이든 지지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기차에 대한 판매 비중을 2032년도까지 67%로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도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런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가를 긍정적으로 상승 추세로 만들어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2차전지가 좋았기 때문에 올라갔지 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IRA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올랐고 작년에 에코프로 결산 IR 내용인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전구체에 대한 양산 능력을 핵심 연결고리로 활용을 해서 북미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하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 2022년도 12월 달에 있었던 컨퍼런스 콜 관련 에코프로 설명회 내용입니다. 거기 하단에 보시면 IRA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국내와 북미 현지 생산을 통해서 전구체를 만들어내고 양극재는 북미 현지에서 생산을 해서 빠르게 공급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에코프로 그룹입니다. 바이든 지지율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이 현재 추구하고 있던 정책이 바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안이었고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베네핏이 강하게 돌아가는 쪽이 바로 이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40%가 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기차는 허상이다. 내가 당선되면 내연기관 체제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전기차에 대한 혜택들을 모두 다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려감도 현재 주식시장에는 일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에 이런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얼마만큼 걸리느냐에 따라서 2차 전지에 대한 반등 시기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재 배터리 공장에 대한 부분 자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에 대한 변화는 대단히 예의주시하고 봐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원의 전략 무기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북중러에 대한 연대 관계가 끈끈해지고 있는 글로벌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브릭스 국가들과 미국과에 대한 갈등 양상이 조금 확대되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브릭스라고 얘기하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렇게 다섯 개국이었는데 최근에는 UAE 그리고 이란까지도 중동 국가들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국가들의 공통점은 자원 부국이라는 거죠. 유가를 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농산물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자원이 상당히 풍부한 나라들입니다. 자, 이런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 미국과에 대한 갈등이 증폭되면서 최근 들어서 유가에 대한 상승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자원의 전략 무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에 영향을 주는 지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TTF 가스고 또 한 가지는 영국 가스입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유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TTF 가스와 영국 가스가 작년 대비해서 엄청난 하락을 기록을 하고 최근 들어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미리 이미 겨울에 대한 부분 자체를 준비하면서 이런 자원의 전략 무기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거고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을 같이 한번 보시더라도 작년 11월 달에 가격이 고점이었는데 그 이후로 현재까지 약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자,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5월 달에 반등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제 소재 관련된 기업으로 볼 수 있는 포스 홀딩스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 다시 한번 더 리튬 가격이 좀 빠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소재에 대한 전략 무기화가 이루어진다면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한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된 소재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것은 호재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자원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소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는 후반기 될수록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일적인 예로 현재 포스코 그룹 자체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일단은 국내 기업들도 이런 리튬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자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 화면에 나오는 그림이 이제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호수인데요. 저쪽에 북부 쪽에 있는 네모 칸이 이 포스코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입니다. 자, 실제 공장의 모습입니다. 이런 리튬 염호 호수를 통해서 리튬을 채굴하는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토지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자원의 전략 무기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재평가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 판단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용 물량과 공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뉴스가 나오는 것들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1조를 넘어섰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또는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도 1조를 넘어섰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사실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큰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불법 공매도가 많다. 뭐 그런 뉴스들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공매도가 1억 1조가 되든 1조 1000억이 되든 1조 2000억이 되든 1000억, 2000억 더 늘었다고 해서 주가가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공매도 정도는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고 보유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단기간 승부를 내기 위해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가치적인 부분이 부각받으면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저는 오히려 장기성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고 그런 장기성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공매도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공매도가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신용 물량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증권사가 이제 키움증권이라고 합니다. 실제 점유율이 50% 이상입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세 가지로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증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증은 증거금 100%라는 뜻으로 이거는 이제 캐시로만 거래를 되는 기업입니다. 신용이라든지 미수가 안 된다는 얘기고요. 자, 신이라고 해서 검정색 표시가 있는 것은 신용 한도가 초과된 기업입니다. 뭐냐면 신용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신용이 가능하다. 이런 거는 이제 A, B, C, D군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에코프로를 검색을 해보시면 신이라고 검정색이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방송될 때는 풀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풀린 거는 좋은 겁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고 회사 한도 초과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키움증권 내에서에 대한 한도는 초과됐다. 신용 쓸 수 없다. 이 말이고요. 다른 증권사는 될 수 있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로 회사 한도 초과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한도가 초과됐다는 얘기죠. 신용 융자는 불가능하다. 자, 신용 쓸 수도 있지. 네,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 한도 초과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신용대출은 두 가지에 대한 약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간, 두 번째는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 기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신용이 좋은 우량 신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90일씩 연기를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그 최장 270일 동안 우리가 이제 신용을 쓸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신용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기업들은 30일씩 두 번 연기, 그래서 90일 동안 신용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최장 270일 동안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9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연기를 하고 90일이 지나고 또 연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결국 그 기간 동안 옆으로 행보만 붙인다면 수익 없이 결국에는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신용 물량이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반대 매매에 취약합니다. 가격에 대한 조정이 나타났을 때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반대 매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위험 부담감 자체를 140% 이하로 내려갔을 때 내가 그 돈을 충당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당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 반대 매매, 그래 매도 처리가 돼버립니다. 빠진 만큼요.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이 내 돈이고 1,000만 원을 신용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총합이 1,400만 원 이하로 내려왔다. 그러면 내 돈을 반드시 메꿔야지만 반대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2,000만 원에 대한 주식을 샀는데 현재 주식에 대한 평가액이 1,300만 원 내려왔다. 그러면 100만 원을 채워넣어야 됩니다. 채워넣지 않으면 반대 매매가 그만큼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신용거래를 하게 되면 기간에 대해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고 가격에 대해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매수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취약하냐 하면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현재가 창입니다. 자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상단에 이런 빨간색 줄을 그어놓은 위의 자리를 체결을 시켜야 하지만 주가는 상승하게 되고 밑의 자리를 체결시키면 주가는 빠지게 됩니다. 매수를 하더라도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밑의 자리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 매수를 통해가지고 위의 효과를 체결시켰다. 주가를 부양시켰다면 신용 물량이 있다면 이 신용 물량들이 기간이 다 되어서 출회가 되게 될 것이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출회가 되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주가를 올리더라도 출회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는 거니까 결국 주가는 안 올릴 수밖에 없겠죠. 인위적인 상승을 안 시킨다는 거죠. 오히려 기간적인 조정을 주고 난 다음에 이런 신용 물량이 빠져나가면 또는 가격적인 조정을 주고 난 다음에 신용 물량이 많이 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적극적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거든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그룹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를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한번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거래량이 톡 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결국에는 주가가 빠질 때 누군가는 매도를 했고 누군가는 매수를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이 차트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신다면 자 오늘 개인이 지금 389억 원을 에코프로 그룹 안에서 매도를 했고 그것을 누가 샀다? 바로 기관이 담은 거예요. 결국 지금 오늘 최근 들어서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 120만 원대 구간부터 시작해서 93만 원까지 빠지다 보니까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왔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왔던 것을 누가 잡았다? 기관이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현재는 이런 신용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이 2차 전지에 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장기적 성장성은 저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런 신용 물량이 해결되면 주가는 바뀔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만약에 이 종목을 현재부터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신용 물량에 대한 해결점을 확인한 뒤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한다든지 또는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추가적인 매수를 한다든지 대응해보시는 전략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도 후반기로 갈수록 성과는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조정폭이 커지다 보니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주가는 항상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르면 아이고 적게 샀다고 걱정되고요. 빠지면 손실 보니까 걱정되게 됩니다. 주가는 사는 즉시부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자, 그런 걱정은 저하고 함께 나누시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앞으로 2차전지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들 꾸준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빨간 주식 유튜브도 구독하기 하시면서 2차전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 가시길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2차전지 관련된 부분 8회까지 오면서 2차전지 전반적인 부분을 함께 공부를 해보셨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 담아서 좋은 업황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와우뉴 스페셜 이상로 파트너와의 8번째 시간, 2차전지 ETF로 유망 종목을 집중 투자하는 알차고 쏠쏠한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식에 투자하는 것은 언제나 최고의 이자를 지불한다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을 아시나요? 이상로 파트너의 빨간 주식 특강에 투자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노력이 언젠가 빨간 이자 빨간 계좌로 여러분에게 돌아오지 않을까요?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프로젝트, 여러분의 계좌가 붉게 빛나는 그날까지 와우뉴 스페셜과 이상로 파트너가 응원하겠습니다.